오늘은 이제 주제가 역사적인 화해입니다. 주제는 거창한데 이제 들어보면 그렇게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닐 듯 싶습니다. 우선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쭉 연결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빠지면 오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친절하게 지난주 설교 내용을 조금 언급해 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죠. 해변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만류를 뿌리치고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아주 장렬한 고백을 남기고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건의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어요.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 어느 성령이 맞는 성령님이냐? 둘 다 맞다. 문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는데 단단한 무장과 각오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닥쳐질 일들을 이런 만류라는 방식을 통해서 경고케 하시고 보여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어보면 이제는 그 들어가는 자세한 경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는 말은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다 온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중간에 누구네 집에 잠깐 유숙을 하게 되냐면 빌립이라는 집사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빌립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전도자 빌립, 그리고 또 하나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등장하는 빌립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태동되기 시작할 때 갑작스럽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뽑혔던 그 유명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유명한 스데반이라는 집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아주 절친한 한 교회 성도요, 집사님이요, 복음의 동역자요,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죠?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 이 바울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럼 그림이 좀 조화가 됩니까? 굉장히 불편한 만남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자기가 돌을 들어 사실상 살해를 했던 가편 쪽에 돌을 던졌던 그 장본인 스데반의 친구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유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그 아픈 상처를 잊게 했을까요? 아니면 없던 걸로 합의를 받나요? 그렇지 않죠. 그 과정에서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저 다마스커스 언덕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 주동자가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인 피해자가 빌립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훗날 세월이 흘러서 이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 겁니다. 유숙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가능케 한 화해였을까요? 복음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보혈의 은혜가 가능케 한 역사적인 화해였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머무는 동안에 빌립은 네 딸들과 함께 아가보 선지자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당신 올라가면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포박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말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자, 무엇을 위해서 올라간다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오래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쫓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죽였고 쫓아가서 옥에 넘겼던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거꾸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 빌립이 이제는 복음의 동지가 되어서 조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들은 복음 안에서 동지가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영원한 가해자도 없고 영원한 피해자도 없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의리나 우정이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한 공동체로, 한 형제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경로를 이렇게 툭 저 멀리 좀 던져놓고 아주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뜯어말렸어요.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당신 체포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어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오늘 21장에는 그 내용이 썩 그렇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몇 군데 슬쩍슬쩍 남긴 기록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4장 넘어가 보십시다.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앞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는 지금 이미 예고대로 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목적을 관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증언하는 내용 중에 한 토막이에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뭐 할 것과? 구제할 것과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첫 번째 목적이 구제하려고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때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무서운 기근이 들어서 이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 한복판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기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구제를 하러 왔는데,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럼 바울이 무슨 돈으로 구제를 했다는 말인가? 그는 거의 사실 한 푼도 없이 떠돌이 신세인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 걸까? 로마서에서 그 배경을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로마서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찾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열어놓고 저를 보세요. 펼쳐놓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어떤 계획과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로라는 말은 유대식 표현으로 구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제하는 일로 그 뜻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가죠? 예루살렘에 갈 것을 정확하게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구제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계획을 서신서에다가 밝혀놓고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왜 가요? 구제하는 일로 가요. 두 번째,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공통점이 이방 땅에 있는 이방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 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 오 하나님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 하나님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오 하나님이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연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모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이 본문을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미국 교회들이 어렵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름아름 자기들도 지금 극한 상황이 힘든데 연보를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 편에 미국 교회를 도우라고 지금 연보를 보내는 격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기근의 소식을 듣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좀 교회에 전달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26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27절을 잘 보세요. 저희가 이방교회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빚을 졌다는 거죠?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복음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루살렘의 복음에 사랑이 빚을 진 자예요. 이 당시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하니라? 당연한 것이니라. 마땅한 것이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예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빚은 영육 간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부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어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육적인 것으로라도 좀 갚자 해서 돈을 모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첫째,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을 마친다는 말은 무슨 일이에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가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거 중요한 일이겠죠?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뭐하고요? 확증한 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둘째는 그 후에 일에 대해서 열매를 확증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세 번째는 너희에게 들렀다가, 이 말은 로마에 내가 들르고 싶다 그 말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는 그 로마를 지나서 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 근데 바울이 스페인을 도대체 갔었냐 안 갔었냐는 성경에 딱히 기록이 없으니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미처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설이 우세합니다. 그런 로마에서 모든 것들을,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결국 어쨌든 간에 세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일을 마친 후 헌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확증하고, 이게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에게 갈 것이다. 어디로? 로마로. 그리고 거기서 허락이 된다면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녹아져 있는 중요한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우리가 상상하지 말고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1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기꺼이라는 말은 억지로라는 말이 아니죠. 원문에 보면 흔쾌하게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중요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문안을 하러 가보니까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다 있었어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누구요? 형제요. 앞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드디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흔쾌하게 영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표들인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과 담임 목회자격인 야고보에게 그동안 이방 땅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했던 일, 모든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을 다 소상히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들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전 과정을 소상하게 낱낱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이런 이방인들의 헌금은 우리가 손댈 수 없소, 가져가시오 이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놀라운 호칭을 하나 쓰죠. 형제요. 과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향해서 형제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우선 그 이방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교회들이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도움받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들이 보내준 물질을 받았다는 것은 드디어 그들이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이방인들의 교회를 한 형제로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 그가 육체로 죽으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담을 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복음 안에서 막힌담이 무너지는 소리를 여기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빌립의 집에 들어갔던 사건은 개인적인 화해였어요. 복음이 가져다준 개인적인 화해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속에 저 이방의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을 받아들이는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화해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게다가 또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교회 대표자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형제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가슴앓이가 뭐였습니까? 사도권에 대한 시비였어요. 저건 맞냐? 가짜 아니야? 누가 보낸 거야?
어떻게 믿어? 항상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떠났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왔잖아요. 그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에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러주고 있는가 하면 형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붙잡혀서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권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증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붙잡혀요. 성경을 볼까요?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건수로 사도 바울은 고발이 되어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 시민인지도 모르고 매질을 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이 붙잡힌 일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죠.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는 가지 않으나 죄수의 몸으로 묶인 채 전부 국비를 사용해서 사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배에 태워가지고 때마다 식사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손댈까봐 로마 군병들의 철저한 보호를 받아가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 밝힌 세 가지 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일을 마친 후에 구제헌금을 전달한 후에 그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전달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오랫동안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편견, 그리고 이 막힌담을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받아들임으로써 허무는 놀라운 붕괴음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 자는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회방하던 자였어요. 게다가 평생 그렇게 자기를 온 생애 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사도권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에 의해서 공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완전한 사도권의 인정함 속에 사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무엇이 가능케 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화목의 현장도 보면서 역사의 국지각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현장을 오늘 여기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 5천년 역사를 거꾸로 더듬어 보면 풀어내야 될 민족사의 응어리가 너무나 많아요. 또 개인적인 응어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남북의 문제도 그렇고 남북의 문제는 절대 경제적인 가치나 물리적인 가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가 풀어내야 될 역사의 과제가 많아요. 또 4월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한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지금 5월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꿎게 숨져간 어린 생명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이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역사적인 과제를 남긴 숙제가 많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 민족의 활로를 새롭게 열어가야 될까요? 복음적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철저한 무소불위 만치 철저한 성찰과 회개가 전제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기 반성적 역사의 순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 일일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없는 걸로 쳐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임한 겁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 민족은 활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길만이 이 민족의 활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제물 되어 주신 제단 위에 죽음이 지불한 대가가 있었기에 그 자유와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 5월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런 복음적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막혔던 응어리들이 터져나가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죠. 희생 없는 용서, 희생 없는 화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쫓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죠. 먼저 제 안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성경을 좀 더 볼까요?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권석이라는 말은 가족이라 그 뜻입니다. 가족이라. 할렐루야. 5월 한 달은 여러분들의 개인사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민족사회 이런 하나 되는 역사, 새로운 활로가 열어지는 은혜의 새빛을 경험하는 복된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우리 서신체로 한번 눈을 감고 두세 가지 제목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벌어진 끔찍한 세월호 사고는 우리의 모든 치부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도 우리 국민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책임이 우리의 책임일 수 있다는데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처가 긍정적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황골탈퇴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무기력, 무능력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로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식구끼리, 교인끼리, 교회끼리 상처투성이를 서로 부딪게 안고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를 찔러대는 이런 불협화음들이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내야 될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내 안의 죄를 살피게 하시고 민족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